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됐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게 계속 선거 기간 내내 놓고 보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폴리마켓에서 숫자가 크다고, 물론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을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예요. 바이든 정부 3년 반, 이제 한 4년이라고 봤을 때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그중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느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죠.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안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됐지만 이건 상승률이 그 목표 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물가의 레벨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벨로 치면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수치상으로만 23% 올랐어요. 수치상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에서 20%면 실제 체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외식 물가 같은 거는 이제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게, 미국은 올라도 복리로 오르잖아. 미국은 어때요?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식값이 올라가면 팁 가격도 올라갑니다. 식대의 몇 퍼센트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예전처럼 뭐 10%, 15% 이런 거 아니죠. 요즘에 이제 카드로 많이 하니까 카드 이제 결제기에다가 되는데 기본이 25%입니다. 굳이 죽었다 깨어나도 15%를 주겠다면 그 돌리고 돌려가지고 더 얻어 눌려가지고 15%를 눌러야 되는지 그게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 정도는 하죠. 25%. 그럼 10만 원 정도 밥을 먹었으면 이제 팁만 21,000원이라는 겁니다. 사실 복리로 오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 때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사실 바이든 4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역대 대통령 임기 중에 한 세 번째 안에 든대요. 흔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기 때 주식이 좋으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하죠.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이 비중이 많아가지고 주식이 상승을 하면 그것 때문에 경기도 좋고 소비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선이 되고, 아니면 후보가 바뀌었으면 이제 같은 당이 연장을 하고 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 세 번째 안에 4년씩 잘라서 봤을 때 미국 역사상 한 세 번 정도로 높대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은 많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번 것도 없이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살기는 힘들어졌고, 살기는 힘들어졌는데 정작 정부가 늘 내놓는 거는,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뭐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삼전이 박살이 나고 뭐 이렇게 해도 뉴스 켜면은 명태군이 어쩌고 김건희 어쩌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물가나 수준이나 주거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2,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TV를 켜면 늘 논쟁되는 건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아이들이 성기를 자르겠다고 하는 걸 말리면 아동학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없고, 길거리에 나가면 치안 개판돼 있죠. 치안 개판돼 있고, 그리고 약쟁이들은 길거리에 천진대, 대통령은 돈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계속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라도 재선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서 온 분노,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갈등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분석이 나고, 거기도 약간 좌파잖아요. 대놓고 좌파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지고 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민주당의 이제 팀 멤버들이 뭐 이 젠더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상에 대한 고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백인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흔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 이런 애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화를 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얘기한 건, 이래가지고는 민주당 수뇌부들이 이념적 고집이 너무 심해서, 이래서는 안에서 지금 민주당이 분열되고 있다.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은 현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뭐 젠더 감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념적인 목표에는 이제 관심 좀 잃어가고 심지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종,
뭐 흑인이겠죠. 흑인들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모든 피해는 일반인들이 받잖아. 일반인들이 받아. 거기 솔루션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켜요. 했더니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지만 범죄자의 50%가 흑인입니다. 그럼 흑인이 범죄율이 높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팩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수? 범죄율을 낮추려면 그냥 안 잡으면 된다는 거죠. 건당 1,000불 이하의 절도는 잡잡겠다. 마약을 많이 한다? 대만 잡잡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길거리에 더러워지고 위험해지는 거는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합법화된 절도에 노출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불만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럼 트럼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돌릴 수 있는 건 돌리고 멈출 수 있는 건 멈춰야 돼요. 근데 물가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민자 문제.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은 예전에 집을 살 때 금리가 2% 3%였어요. 근데 지금 7, 8%예요. 집값도 올랐는데 모기지자가 아무리 봐도 6.8%이야. 힘듭니다. 우리 지금 주담대 6.8% 안 나오잖아요. 미국처럼 주담대가 뭐 한 7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부동산도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출 수 있잖아. 물가는 되돌리는 못하더라도 모기지 금리 낮출 수 있다. 장기 금리 낮추면 되니까. 낮아지게끔 유도를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하던데 트럼프는 늘 모기지 금리 다시 낮추겠다. 이거에 젊은 층들은 환호를 해요 또. 뭐 당연한 거죠. 저것 때문에 집을 못 사겠는데. 집값 오른 것까지 오케이. 근데 금리가 씨.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성들은 또 미국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잖아요. 낙태.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게 보수지만 트럼프도 옛날에는 이제 그냥 좀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다가 공화당이 되면서 좀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주에 맡기겠다. 그러면 뭐 텍사스 같은 공화당 강성인 데는 이제 낙태를 금지할 것이고 캘리포니아나 뭐 미네소타나 이런 데는 낙태를 허용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주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기가 살던 주에서 정 안 되면 되는 대로 가든지. 미국은 그게 가능하잖아. 그게 또 유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유연했던 거죠.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도 꽤 유연함을 보이면서 시원하게 좀 낙승을 좀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일단 그 바이든 시절의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바이든이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기지 못할 만한 선거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 있었던 그 많은 재정 지원들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관성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도 자주 드리는 설명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도 양적 완화라든지 제로금리라든지 그런 걸 계속 해왔는데 그때는 물가가 안 오르다가 코로나 이후로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온 거는 예전처럼 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직접 시장에 꽂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무조건 낳는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그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코로나 때 이미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돈들이 쏟아졌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데 심지어 전쟁이 터져서 인플레이션 레벨이 더 높아졌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금리를 갑자기 높이면 어떻게 돼? 경제가 죽잖아. 그럼 이걸 미국은 어떻게 넘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 세 명이서 작전을 짜는 거죠. 일단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목표니까 금리를 올린다. 금리 올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바이든하고 만난 이후로 파월은 이제 아주 매파가 됐다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문제는 중앙은행이야.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금리 올리는 것까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경제가 나빠진다. 그럼 경제가 나빠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넷 옐런이라고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고압경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고압경제가 뭡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코로나 전까지 전 세계에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숙제를 안고 있었죠.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줄어들고 있고 사라져가는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기 박물관에 가야 뭐 있을 것 같은 1970년, 80년 정도 가야 있는 뭐 그런 거고 이제는 완전 그런 게 안 보이고 전 세계가 지금 디플레이션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냐는 고민을 빠져있을 때 옐런이 2016년에 던진 화두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돈이란 돈은 진짜 시원하게 풀어봤다.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고 전 주요국들이 다 제로금리 깔아가지고 다 가지 돈도 뿌려보고 근데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 물가를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도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래나 저래나 안 될 것 같으면 통화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고 재정도 굉장히 완화적, 그러니까 재정을 완화한다는 게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양 사이드에서 압력을 높여서 어떻게 일부 버블이 끼더라도 그 버블 낀 게 차라리 긴축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버블 때가 양극화는 심하지만 절대 레벨은 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고압으로 가자. 이걸 얘기했던 게 옐런 의장이잖아. 근데 이제는 그때는 얘기하기 쉬웠던 게 연준 의장이잖아. 연준 의장은 재정을 건드릴 수 없죠. 거기 옐런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의회가 도와줘라. 재정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더 이상 완화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가 좀 쉽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무장관이잖아요. 재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고압경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먹으면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나게 압력을 높였다고. 초반에는 그냥 재난지원금 같이 뿌려다가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났는데도 뭐 IRA니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투자, 무슨 칩수법 각종 이걸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강하게 때리죠. 그래서 예전대로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 경제가 꼬꾸라질 거니까 빨리 채권을 사가지고 떼돈 벌자고 했던 분들이 다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게 옐런 때문이죠. 왜? 그런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잡으려다 경기까지 잡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정을 쏟은 겁니다. 그랬더니 경제는 좋아. 경제는 좋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제는 좋은데 그게 다 수출 때문에 좋은 거면 수출하고 상관없는 내수들은 골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산업이나 대형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좋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물가 오른 것만 노출돼 있지 거기서는 뭐 특별히 이득 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도 어느 정도여야지 압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멈추질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3년 3월부터는 연준도 뒷구멍으로 돈 풀었잖아. 은행들이 문제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얼어죽은 전쟁 때문에 유가는 시원하게 안 빠져요. 유가가 빠져줘야지 일단 물가가 좀 레벨이 내려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민주주의 이제 머리 하나당 한 표다 보니 이제는 이 높아진 압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트럼프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바이든 때는 말 그대로 옐런이 2016년 10년 전에 얘기했던 고압경제를 실물에서 실제 해버린 그래서 경제 지표, 거시 지표로는 미국이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그 성장률을 보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분명히 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졌다. 압력을 너무 세게 했다는 거지. 압력을 넣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했던 게 결국에는 정권이 넘어가서 정권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 와서 세상이 바뀌는 듯한 그런 효과를 좀 불러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큰 나라고요. 근데 소위 이제 러스트벨트니 뭐 경합주니 스윙스테이트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이 과거의 미국에서는 이제 영광이 이제 이쪽부터 있었죠.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뜨기 전에. 뭐 록펠러라는 사람도 다 여기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쪽에 중서 미드웨스트 지역이었다가 미국이 지금의 미국으로 뭐 바뀌면서 예전에 제조업 미국이 아니라 지금의 미국으로 바뀌면서 이 영광은 이쪽으로 다 넘어갔죠. 캘리포니아로 이제 기술 기업들로 넘어간 겁니다. 뭐 그거야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시절에 맞게 적응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재밌는 게 지금은 그래서 재밌는 게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DC가 가장 강성 민주 스테이트고 그 외에 약간 버려진 듯한 느낌의 러스트벨트 같은 데가 이제 공화당으로 2016년 트럼프에 화답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뭐 볼 것도 없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미국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인 것이죠. 워싱턴 DC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뭐 제조업이 쇠락을 하면서 약간 버려지는 듯한 것 같았지만 이걸로 정치를 증게 2016년 미드웨스트입니다. 미국이 고착화됐잖아요. 해변가는 파랗고 안은 빨간 이런 게 좀 고착이 됐어요. 그죠? 그나마 그래서 50개 중에서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7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고 그래서 그 경합주고 미국의 대선 특성상 거기서 몇 개 이상을 가져오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인단은 12대 226으로 굉장히 큰 차이지만 사실 유적 투표수로 보면은 1%야 2%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하고 뭐 우리 총선하고 비슷하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난 총선은 8% 차이 났고요. 이번 총선은 5% 차이 났습니다. 근데 의석수 보십시오. 의석수 보면 굉장히 크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바꾸려면 헌법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린 게 2016년부터 미국 정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왜? 경합주의에서 이게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유세를 안 가도 캘리포니아는 해리스를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여기만 투표해도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해봐야 뭐해.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 그대로고 캘리포니아 그대로입니다.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지금 중서부는 예전처럼 뭐 제조업의 메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치를 지었어요. 정치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경합주가 싫어하는 정책을 내놔서는 그 누가 와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펜실베니아가 이제 사실 게임 다 끝냈잖아요. 이번이 가장 특징이었던 게 트럼프가 이길 줄은 저도 생각을 하고 했지만 하도 경합이라고 그러고 하도 접전이라고 그러니까 최종 결과까지는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무슨 뭐 우리나라 대선보다 더 빨리 끝나는 기분이었어. 펜실베니아가 동부에 있어가지고 빨리 시작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 펜실에서 역전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당선이 그냥 쭉 가는 거였잖아.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미국 중서부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2016년부터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 심지어 전국 누적 투표로는 힐러리가 더 많았어도 중서부가 트럼프를 선택하면 트럼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조차도 중서부 지역 로스벨트가 싫어할 만한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이든도 여기 그 셀가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진보들은 셀가스를 파쇄법으로 하는 거 그 돌을 깨가지고 틈으로 이제 오일이나 가스를 뽑는 건데 그렇게 하면 땅에 솔직히 좀 퍼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환경오염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는데 바이든도 그때 허용하겠다. 이번에 해리스도 허용하겠다 한 거예요. 왜? 여기 관련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2016년부터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사실 원하고 있었는데 그냥 트럼프가 거기 올라탄 거예요. 눈치 빠르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그럼 이 경합주 사람들은 뭘 원하겠느냐.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미국인하고 조금 분위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스트 지역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물가 좀 올라도 뭐 나스닥 겁나 오르고 막 하니까 뭐 뉴욕 이런 데 괜찮은데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미국이지만 옛날 전통 산업, 전통 에너지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가장 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먹고 살기 쉽지 않아서 트럼프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강보험도 좋지만 근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일자리로 내가 돈을 벌면 국민에게 지켜질 수 있게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했던 건데 바이든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보는 연방주의자들 눈에서는 옐런의 방식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미국인들은 그냥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연방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분노 저것들은 맨날 희한한 소리만 해. 예전에는 그래도 좀 헛소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뭐 성별 이런 것까지 건드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 두 명 띄워놨는데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볼 얼굴이죠. 이미 자주 보고 있지만 더 4년간은 더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부통령이 당연히 그래요. 벤스, JD 벤스도 그렇고 트럼프 시절에 제 강의 때 정말 자주 나왔던 로버트 라이타이저, USTR 그러니까 무역 대표 상무부 거기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기를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러스트벨트의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제가 왜 중서부가 이제 중서부의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고 정치가 된다. 우리나라 전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제조업 없죠. 전라도가 먹고 사는 건 뭡니까? 정치로 먹고 사는 거죠. 지금 좌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영의 방향은 다르지만 구조가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미국 중서부는 미국 대권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입김을 연방주의자들의 입을 막고 내뱉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그냥 찍은 돈으로 돈이나 열심히 써주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여러 뭐 혁신이나 해서 우리는 반도체 납품하고 할 때가 세상 편한데 미국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긴 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간다는데. 그래서 하나 또 보여드리면 요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카운티, 우리의 시티하고 좀 다른 건데 카운티로 보잖아요. 카운티로 보면 뭐 거의 극명합니다. 극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버지니아, 오클라호마는 단 한 카운티도 해리스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진짜 이게 해변가를 제외하고는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운티가 크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운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텍사스의 파란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캘리포니아 빨간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피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걸 보면 이번에는 정말 꽤 크게 물론 누적으로 보면 2% 정도 차이지만 그래도 순과 패로 봤을 때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거.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인들은 미국 유권자들은 물가에 대한 고통이 컸다. 물가에 대한 고통이 컸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근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여성의 생명권, 뭐 젠더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전 1990년만 하더라도 공화당은 이제 어디를 대표하냐, 어디에 누구 어떤 계층에 이익을 대변하냐라고 하면 그냥 부자들. 딱 그 옛날 그 딱 그거죠. 가난한 사람은 22%고 다 요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여기 좀 없는 사람과 중산층은 거기서 거기인데 부자 정당이라는 게 많이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하면 역시 좀 소외받고 흑인들, 히스패닉, 아시안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대표되는 게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내려왔죠. 뭐 다른 게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산층도 내려왔고 가난한 사람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내려가는 속도로 보면 백인 부자들은 공화당 그리고 흑인 거지들은 민주당 이거 옛날 얘기 많이 바뀌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데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다양성 뭐 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냥 미국 내륙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미드웨스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그는 그냥 전통 미국인들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 이상한 정책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건 받아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아니 이게 우리의 그게 아니라 차라리 공화당의 주장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을 좀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미국은 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쉽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지 는 많은 분석들이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다 보니까 그 흔히들 좀 할 수 있고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기를 1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때 이렇게 했으니까 2기 때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물론 그 이 공약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1기 때 했던 정책과 연결되는 게 많아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1기와 2기가 다르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1기 때는 왜 이걸 했느냐라는 거죠.
이 트럼프가 사실은 90몇 년도부터 정치권을 두들겨 왔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 공화당 후보 경선 때도 지지율 1%였다.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이변을 낳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트럼프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런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했을 건데 어떻게 2016년에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먹혔느냐. 요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냥 그 당시에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걸 잘 알았던 것이죠. 트럼프 1기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감세죠. 세금을 줄여주는 거였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제 무역 분쟁을 해서 이제 관세를 매겼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 웃고 넘어갔지만 결국 지어지고 있는 멕시코 장벽들 이런 것들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세금을 그렇게 깎으면은 좀 이렇게 국가가 너무 적자가 될 것 같은데 관세를 그렇게 매기면 오히려 미국이 더 손해가 아닐까? 뭐 아니면 아니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다들 이렇게 처음엔 다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았다는 게 아니라 나름 그때 미국인들은 지금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중국이 일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었는데 심지어 보수정당인 공화당조차도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분업으로 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고 뭐 이민자 넘어오는 거 뭐 하루 1, 2년 동안 우리는 이민자 국가잖아. 그리고 감세는 뭐 감세해서 정부가 하는 지출로도 같이 줄이면 좋지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공화당조차도 그때 지금 국민들이 무의식적이든 어떻게든 느끼고 있던 걸 뭔가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공화당이고 그냥 민주당하고 별 차이도 없는 거야. 다 중국하고 잘 지내고 중국이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얘기는 뭐 사람들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상하이나 이런 데 국제학교에다가 우리 애들 보내가지고 중국말 빨리 배우게 하자.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상류층들이 어디가 중국말로 인사하고 하는 게 하나의 그 문화였거든요. 그때 상해 국제학교 이런 데 미어 터졌었습니다. 미국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부자들의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공장이 중국으로 가고 나는 뭐 실업자 되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서 기회를 잡으라는데 가면 뭐합니까? 집값 졸라 비싸고 갈 수도 없고 내가 거기 갈 것 같으면 이런 걱정이나 하겠어요? 아,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 많으니까 올라가. 아, 그럼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걱정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긁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미국이 트럼프가 나왔던 2016년 그 대선 때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그 기저의 감정들을 트럼프 나름대로의 해석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다소 그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의아하고 우스꽝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못 배워가지고 저런 놈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저런 다소 의아한 주장에 환호를 하는지 보다는 아주 못 배워서 저래. 가난하니까 박순이 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는 뭐 관세를 좋아하고 뭐 우선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전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도 좀 웃깁니다. 그럼 해리스가 되면 뭐 외국 우선주의가 했을까요? 아니죠. 방식의 차이입니다. 뭐 자국 대통령이 당연히 자국 우선을 하는 거죠. 우선을 하는 건데 뭐 우리는 불행하게 미국은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라며 우리는 진영 우선주의잖아. 그래서 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윤석열이 뭐 원전으로 잭팟을 터뜨려도 뭐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한국 확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낫지 않아요? 물론 미국도 막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꼭 1기 때 했던 정책들이 트럼프가 뭐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절에 그 시기에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먼저 꺼내서 이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2기가 시작되는 지금은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론 1기 때하고도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보냐. 그때는 진짜 중국이었어요. 중국 때문에 러스트 벨트가 진짜 러스트 벨트가 된 거예요. 그냥 벨트였을 텐데 중국 때문에 러스트 벨트 된 거잖아. 다 공장 그쪽으로 다 갔으니까.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중국에 간 일자리를 관세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윽박질러서라도 다시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중국 놈들이 우리의 그걸 다 가져가는 거 못하게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때의 중국하고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 물가 때문에 제동이 됐다고. 아유, 그죠? 그러면 물가 때문에 제동이 됐으면 물가 잡아야지. 그러면 뭐 어디 물가 잡을 수 있을까? 뭐 금리를 더 다시 올려?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정정책 쓰는 거고. 그죠? 국가가 돈을 쓰면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를 낮춘다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돈을 뿌리면. 근데 정부가 돈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돈 많이 쓰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휴전시키겠다.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시키겠다. 전쟁 종식시키겠다. 그게 푸틴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푸틴이 예뻐서가 아니라 빨리 이 얼어 죽을 전쟁을 휴전을 해야 미국이 거기다 돈을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갈 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덜 걷어도 적자는 안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얼어 죽을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어느 레벨에서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전쟁이 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일시적이라도 해소가 되면 내려오게 되니까 미국에서 기름값이 가지고 물가에서 차지하고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건 뭐 기본 상식으로 아실 거고 전쟁 끝내면 일단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푸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가야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방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체코고 체코 넘어지면 이제 폴란드하고 독일이니까 뭐 유럽이 위험해진다 이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건 맞죠. 트럼프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다 러시아가 되는 걸 득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그만둔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이 한 240km 정도 되는데 한 1300km 정도 되는 현재 전선을 DMZ로 만들어가지고 그 후방에는 나토군을 놓고 미국은 나토에서 역할을 좀 빼겠다는 거 아니야. 돈 안 드리겠다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있고 나토에 대해서도 국방비 올려라, 방위 분담금이라고 내놔라. 그리고 영프 독군이 우크라이나 서방 서쪽에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돈을 안 쓰겠다는 거. 그걸 쓰니까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안 내려오잖아. 트럼프의 자국 순진 일단은 그 유럽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토의 핵우산 제공 이런 걸 걷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너희들이 좀 하시고 우리는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정부 지출을 줄인 걸 가지고 감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테니까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는 가장 시급한 게 전쟁이 종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빠르게 종식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장남은 용돈 끊기기,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며칠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것 때문이겠죠. 정말 젤렌스키 용돈 주기 싫어서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고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이제 그 IRA니. 그러니까 바이든 방식은 중국하고 비슷해요.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미국에서 하면 보조금 드릴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니까 뭐 나름 뭐 거기에 화답해가지고 보조금 받으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기업들이 막 미국을 많이 들어갔잖아요.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법을 바꾸면 오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오면 관세를 때리면 될까? 반대로 당근의 포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걸 또 설계하신 분이 라이타이 전대. 요거는 조금 이따 그 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전쟁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려면 지금 그 민주당이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우크라이나 예방전쟁 그러니까 본인 직접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계속 지원해가지고 가는 거는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를 다 둘러싸겠다는 하나의 이제 이상과 같은 건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 러시아는 일단은 주유소이기 때문에 온갖 제재를 해도 기름만 팔 수 있으면 러시아 기름이든 저기 뭐 중동 기름이든 불 붙이면 뭐 불 붙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상 봉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뭐 교체가 별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나토군이 국경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렇게 고립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걸 하는
하려면 유럽 놈들이 해야지. 왜 자꾸 미국 돈을 갖다 쓰고 자기는 뒤쪽으로 빠지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해라. 하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하고 너희 돈 내기 싫으면 그냥 그 꿈을 접어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그 꿈을 접어라. 고립 안 된다. 가 된 거니까 그럼 전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것이죠. 뭐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올 거니까. 유가도 안정되고 그리고 재정지출에 대한 재정지출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전쟁을 줄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단도리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사령관을 죽이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면 새로 다시 돌아올 트럼프만 들어온 게 아니라 라이타이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무역 분쟁이라면 중국에 대한 관세였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였고 그리고 제가 바이든이 중국하고 좀 비슷한 방식을 썼다는 게 이게 그 보조금 규모거든요. 19년 이후로 중국이 보조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시작한 게 2018년이잖아요. 요때부터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관세만큼 공산당이 뒤에서 보조금을 줄게. 그럼 되잖아. 그래서 보조금을 막 늘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 하는데 누구는 보조금 주고 누구는 보조금 안 주고 그게 무슨 자유냐 이걸로 많이 비판하고 압력을 넣었는데 바이든으로 딱 바뀌면서 2020년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미국의 보조금이 크게 늘기 시작해요. 요때 트럼프 때는 별로 없었죠. 트럼프 때는 별로 없었고 중국만 겁나게 늘다가 이제 중국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했더니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지방정부 빚이 너무 많고 하니까 중국은 줄이고 있어요. 중국은 보조금을 줄이고 진짜 보조금을 줘야 될 것 같은 거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안보와 관련된 기술들 반도체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바이든 이후로 지금 따지고 보면 미국이 더 많이 줍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보다 미국은 꼭 자국 기업만 주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뭐 기업들을 IRA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더 많아요. 이거는 라이타이저가 보기에는 이거 중국 방식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처럼 빚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알아서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이거 아니다. 라는 거죠. 저도 이게 보조금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는 뭐만 했다면 굴기굴기 하는데 뒤에서 이제 돈 주고 앞에서는 굴기굴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중국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도 이렇게 가야 돼? 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도 바꾼 것이 트럼프는 1기 때 라이타이저한테 이미 교육을 받았죠. 미국이 기초통화 국가고 거기서 찍어낸 돈으로 전 세계의 재화 서비스를 소비해주면서 이제 얘들은 달러를 벌어서 좋고 우리는 그냥 돈 찍어서 그냥 쓰니까 좋고 그래서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쓰고 룰루랄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중국만 좋은 게임이고 그리고 중국이 좋은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이제는 대들려고 하니까 쟤는 제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방식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바이든은 우리 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편들이요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세요 보조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은 미국인데 거기서 수출을 해가지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구독료를 내라 그게 보편 관세잖아 미국 시장에 접속해서 물건을 팔고 싶으세요? 그러면 월 얼마 프로의 구독료를 내십시오. 저는 이게 이 구독료라는 표현이 찾아봐도 이게 쓰는 사람이 없던데 제가 해서 좀 아주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 세계 보편 관세 10%. 그러니까 전 세계 동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게 친구니까 10% 해주는 거야. 중국이었으면 60%야. 왜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15,000원. 저기 아르헨티나 이런 데 하면 뭐 터키 이런 데 하면 얼마나 하니까 뭐 우회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군호도 우리 편이면 10%, 남의 편이면 6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 그러면은 미국에는 세금 내야 되는데 딴 데서 팔지면 딴 미국 같은 시장이 있냐고. 그리고 나만 10%가 아니라 싹 다 10%면 그럴 만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만 할게 하면 왜 이렇게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다 하니까 제도하고 하면 저항이 적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 생각인데 중국은 어떻게든 트럼프가 그냥 전 세계 보편 관세 십몇 프로로 가길 원할 거예요. 중국 60%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싹 다. 그럼 오히려 자기들의 차별성이 희석되거든.
근데 라이트하이저나 트럼프가 그걸 그냥 받을 리는 없으니까 중국도 뭔가를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뭘 주고 받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그걸 보편관세를 오히려 지지할 것 같다 것인데 일단 미국의 생각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는 거에서 프로모션에서 구독료로 바뀌고 있다.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요. 미국 내에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투자라는 게 꼭 나스닥을 사고 이런 걸 떠나서 자본 투자 말고 말 그대로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뭘 하는 거 지금 그 IR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관세 정도가 아니라 관세를 매기면 미국 땅 안에 들어오겠지 이게 1차적인 거면 2차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는 뭐냐 미국 구독료를 그냥 관세가 아니라 관세는 10%고 여기 와서 하면 7%라도 내라. 미국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돈 내라. 미국 시장 사용료 내라. 이건 거죠. 들어오면 나가든지 뭐 유럽 시장에 팔 수 있으면 해보고 중국에서 팔 수 있으면 팔아봐. 미국만 한 데가 없을걸? 근데 하고 싶으면 밖에서 만들어 보내면 10%. 여기서 만들면 7%. Your choice.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한다는 건 아직 아니고. 이것도 우리한테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피곤합니다. 러스트벨트 친구들이 악에 받쳐서 그래. 이건 이제 미국 내에서의, 좀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더라고요. 일단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걸 실제로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이거야말로 중국보다 더 공산당 아니냐.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라고 하고, 저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쓴다면 압박용 카드로 쓰지. 실제 이걸 하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했지 미국의 정신까지 깨부수면서 그걸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 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 보편관세가 나온 거는 중국의 관세를 때려서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였는데도 무역 적자가 줄질 않더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뭐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더니 다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다른 데로 다 간 거죠. 그리고 옮길 수 없는 것들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대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중국 물건들이 예전에 미국을 많이 갔다가 요즘 유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뭐 한국, 대만, 멕시코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대미 수출 비중이 확 늘었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적응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애들은 좋았고 중국과 관련된 애들은 골로 갔고 그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눠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유럽이 중국의 물건을 지금 소비를 해주고 있는데 아 이제 유럽도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중국과 이거 그럼 중국은 유럽은 이제 소비 체력이 안 돼서 안 팔리고 미국에는 여전히 관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중국이 보편 관세를 오히려 과감하게 받으면서 그냥 중국을 포함한 모두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상향 평준화 해버려가지고 중국이 받고 있는 부담감을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제가 시진핑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때려봤더니 무역 적자 줄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래서 보편 관세를 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제일 많이 처맞은 중국이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준다면 나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분위기 잡아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뭔가 아무래도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그건 아직까지 제 그냥 머릿속에 뇌피셜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과거 트럼프 1기하고 다르게 밀월 관계를 간다든가 관계 회복에 나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생존 전략인 것이지 큰 흐름은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그래프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너무 옛날 것까지 가고 미국 건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효 관세입니다. 관세. 예전에는 다 이랬죠. 뭐 예전에 우리도 이랬거든요. 우리 이때 무역이라는 게 있었나? 1830년이면 누구 대통령이 임금이 누구였지? 그때는 무역 자체가 없어 관세도 없겠네. 예, 그러다가 실제 이제 의미 있는 게 1910년하고 요때 사실 이게 무역담 무역이 시작되면서 왜 시작됐겠습니까? 관세가 전반적으로 내려오는데 극단적으로 내려온 게 요때잖아요. 요때는 10% 이하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미국하고 미국의 무역이라는 것은 유럽과의 무역인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인 즉슨 미국에서는 유럽산 수입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계층들이 생기고 그 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당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후모터 헐리법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관세를 올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1930년, 8번 숫자 나오죠. 1929년 뭐가 와요? 대공황이 오죠. 그래서 관세를 올린다는 거는, 관세를 올린다는 건 인플레이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혹은 공황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얘기, 이건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닐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그게 대공황으로 가는데, 근데 이때는 미국의 생산 능력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산력이 더 좋아졌는데, 서로 미국만 올렸겠어? 유럽도 올렸지? 그래서 무역이 끊기면서, 밖으로 못 나오고 못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안에서 공황이 발생을 한 거였는데, 그 이후로는 뭐 관세할 게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이후로 여기 살짝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요게 다예요. 사실 이때부터 이게 너무 높아 짜부가 돼서 그런데 로그로 봐야 되는데 1990년부터 이게 내려옵니다. 중국이 드디어 문을 열고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자유무역의 시대가 꽃핀 게 지난 20년, 3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끝이 난다고. 중국이 WTO 언제 가입해요? 2001년에 가입하죠. 23년 전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무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과거 이때처럼 그냥 거의 실효 관세가 바닥에 붙어 있고 자유무역이 상식이 되듯 이제는 사실상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쭉 내려온 20년이었으면 이제부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1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0%가 명목이고요. 실효 관세는 지금 보편 관세 10%, 중국 관세 60% 해도 실효 관세는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올라간 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려간 그 작은 세율도 점점점 내려가는 트렌드가 끝났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거고 일단은 그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후회를 좀 훼손하고요. 알리 같은 것만 해도 싸니까 사는 거지. 거기다 관세 때리고 뭐 이거 안 싸지기 시작하면 그 중국산은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수요를 훼손하고 무역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하강을 유발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 얘기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좀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다 한다는 걸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경기 하강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강한 관세 때문에 줄어든 무역과 줄어든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감세 이런 것들을 적절히 믹스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좀 시간이 좀 걸릴 문제다. 1기 때도 마찬가지죠. 임기 첫 해는 감세를 먼저 해서 부양을 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체력을 좀 키우고 아니면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게 계산이 나오면 그때부터 믹스로 가지 않겠나라는 것인데, 그래서 감세 얘기를 좀 관세 얘기를 했으니까 감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금을 줄이면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그만큼 재정 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재정 적자를 극도로 싫어하죠. 미국 지금 공화당 안에서 프리덤 코커스라고 이게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 강경파죠. 그러니까 적자 재정 내 바이든 같이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감세는 오히려 공화당이 좋아하는 거지만 지출을 줄이지 않는 감세.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가 원하는 거는 딱 그 작은 정부 그거예요. 적게 걷고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적게 걷고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가 다시 뭐 10년물 금리가 4.5%를 다시 터치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세를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2017년에 감세안 통과될 때 그때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었어요. 그때는 240석이었습니다. 240석 중에서 27명이 찬성했어요. 그때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프리덤 코커스의 일부는 강경파들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탈표가 좀 나오면 이거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그 세율을 소득세를 줄여놓은 거는 25년 말까지거든요.
이거를 좀 연장을 하는 거. 혹은 연구화 시키는 거. 첫 번째 연장, 두 번째 연구화, 세 번째 추가 감세. 지금 20%로 범위가 줄어들어 있죠. 그게 25년 말까지라고. 그거를 2년 연장을 하든지, 혹은 항구적으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15%로 추가 감세를 하든지. 이 단계별이 있는데,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갈는지는 공화당 내부에 그 것이고, 다 2년 후에 있을 중간선거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간선거 이전에, 어쨌든 지금 다수당이니까 빠르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프리덤 코커스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화당이 한 23명인가 작지 않은 머릿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탈표 절반만 나와도 통과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세금을 줄이는데 쓰는 돈도 줄일게요. 그러면 적자 안 들잖아. 이분들이 원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그럼 감세 오케이.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정부 지출 줄여야 돼. 그래서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보조금 주는 거에서 관세로 바꾸고,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거지만 관세는 정부가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확 줄겠죠. 그리고 요즘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뭘 하고 있으면 자문위원을 하고 있죠. 장관이 되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장관은 못하고 자문위원회에 있지만, 사실상 뭐 말이 좋아 자문위원이지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잖아. 오른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의 지출을 뭐 3분의 1 혹은 뭐 그 이상 줄일 수 있다, 2조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머스크도 하고 있잖아요. 머스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칭찬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뭘 걱정하냐면, 세금은 줄이고 경기 부양할 거니까 지출은 늘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채권 발행은, 그러니까 세금 걷어지는 게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해가지고 돈을 쓸 거야. 그럼 국채가 발행이 는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4.5까지 온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인다. 세금 쓰고 쓰는 것도 줄인다. 그러면 공화당은 다 오케이. 다 어디서 줄 거야? 전쟁 지원 안 하고요. 국방비 철수가 안 되면 돈으로 받든지,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받든지. 그래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 뭐 어쩔 수 없어. 뭐 고등료가 올라가면 줘야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 입장은 지출 줄이고 그리고 IRA 보조금 같은 거 줄이고 관세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이 생각보다 줄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기가 부양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돈을 써 부양을 해버리면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진짜 5점 넘을지도 몰라. 그러면 5% 넘으면 모기지 금리 어떻게 돼? 착살나겠죠. 근데 트럼프는 모기지 금리 낮춘다고 했어. 낮춰야 돼. 그래야 청년들이 자신을 계속 지지하고 그걸 해냈던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지출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정부, 원래 공화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게 걷고 적게 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적게 쓰겠다는 건 우리한테 나쁘죠. 거기에 우리가 받는 보조금도 있었으니까. 근데 적게 써서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적게 쓰니까 거기서 피해를 받는 섹터들이 있고, 금리가 지금은 금융시장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덜 써가지고 금리가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국채 발행이 늘지 않네? 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오고 받는 후회주가 있을 겁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어디를 피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될 거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업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은데. 네, 끝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냥 미국 그냥 M7 계속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는 미국이 비싸니까 앞으로 뭐 그냥 뭐 빠질 수 있다. 보통 한 2년 뭐 엄청 달리면은 3년 차 좀 쉬어 간다. 뭐 이런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생길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지금 그 난이도가 없었죠. 그냥 뭐가 됐든, 그게 심지어 테슬라가 됐든 간에 한 4년 고생했어도 요즘 좋잖아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비테크에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상향한다는 게 지금까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낮은 난이도였잖아. 근데 저는 이게 높아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두 명이 중요합니다. 이분 아시죠? 이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고, 그리고 이 여성분은 리나 칸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알파벳의 독과점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신 분이죠.
쉽게 말해서 구글이 다 먹는다. 사실 뭐 구글이 검색시장은 뭐 거의 92%니까 우리나라나 되니까 네이버 같은 거라도 있지 한국, 중국 빼고는 다 구글이거든요. 다 기본이 다 90몇 프로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검색시장을 독과점하는 게 문제가 미국은 독과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왜 검색에 대해서는 독과점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전략이 충돌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규제를 하지만 중국이 규제를 해도 속도가 느릴 뿐이지 결국 다 따라올 거예요. 어떻게든 예전에는 쉽게 훔쳐갔다면 이제 조금 힘들게 훔쳐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뿐이지 결국에는 미국의 기술력이 앞서야 삼성전자 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창신 메모리가 DDR4를 만들어? 우리는 5 내놓고 5를 걔네들 성공하면 우리는 6 내놓고 이런 식으로 격차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공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초격차라는 책을 써가지고 삼성전자가 초격차로 앞서간다, 인류 기업 뭐 이런 거 한 게 참 지금 와 보면 그때가 좋았지 혹은 야 그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초격차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전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삼성이 고민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초격차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는데 미국의 마인드는 일단 거예요. 미국은 일단 혁신의 국가잖아요.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원래 미국인들도 다 참여를 해서 뭔가 뛰어난 사람이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해서 미국이 앞서 나간다. 간단한 가장 간단한 전기차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린 데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뭐예요? 비아디잖아. 비아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도 있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초격차로 비아디를 제어하는 거죠. 물론 비아디한테 관세를 때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아예 관세가 아니라 돈이 그런 거를 넘어서 기술적 격차를 벌여서 미국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마인드인데 전기차로 놓고 보면 체격은 중국이 크지만 실제 실력은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미국밖에 없으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결국은 다 미국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 전기차 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중국 전기차를 타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하는 자율주행에 맡기고 운전 중에 카톡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중국 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격차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뭐 이런 것들로 계속 격차를 벌여나가는 노력을 할 건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마존, 뭐 메타, 테슬라 뭐 다 할 만한 그런 애들을 생각하실 건데 걔네 혁 독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빅테크라서 못하는 것들 생겨서 거기서 독립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선 투자하기 너무 까다로워. 왜? 걔네들은 상장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이 특정 기술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가늠이 안 가요. 근데 대형 기업, 뭐 구글이 이걸 한다. 메타가 이걸 한다. 이거 얼마나 쉬워. 메타에 관한 정보 같은 건 엄청나잖아요. 투자하기 쉬웠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기술 독과점을 못하게 하겠다. 벤스도 그 얘기하잖아. 연방주의 싫어하잖아.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연방도 싫은데 국가를 넘어서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이거 폐허하지 않다. 그냥 저 기업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성공이고 이메일 한 통으로 잘린 그 기업들은 계속 가고 사람들은 선보되고 이거 좀 그렇다. 그리고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기업 안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나오는데 그냥 큰 애들 몇 명만 있으면 다 끝나는 지금 상황이 됐으니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이 많은 돈으로 그냥 벤처기업을 그냥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걔네들만 커가는 거. 근데 이제 인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해요. 그게 미국의 정신이긴 해요. 경쟁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걸 유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기에는 난이도가 엄청 빡세지는 거지. 엄청 빡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하나죠. 뭐 그런 거를 뭐 뭉태기로 하고 있는 ETF라든지 뭐 안 되게 중국에 나스닥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벤스나 트럼프를 보더라도
지금 프로젝트 2025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꽤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2025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급진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원 중단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교육부도 없애자. 교육부가 왜 필요하냐. 다 없애 다 없애. 그러니까 뭐 사실 있어가지고 도움은 안 되고 우리나라 교육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의 지출을 3분의 1, 2조 달러 정도 당장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머스크의 생각도 있고 프로젝트 2025에 담겨진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적게 걷고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적게 걷고 많이 쓴다는 건 일단 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게 쓰는 거에 대한 피해는 보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재정은 생각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단 당장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굿 시나리오고 이거 배드 시나리오면 배드 시나리오를 먼저 반영을 하죠. 그러다가 배드가 생각보다 낫 배드면 반등하는 거고 오히려 굿이면 급등을 하는 거고 시장은 원래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을 제시하니까 뭔가 알 수 없다 하면 일단 최악으로 일단 쫙 겁먹은 사람들은 팔고 나가고 그러다가 잘 안 되더라도 그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에 오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TF 2기를 예상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1기의 연장선상으로만 보는데 1기가 사실은 트럼프의 평생의 염원 이런 게 아니라 당시 미국이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식 해결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기 때와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와 다른 적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류 좌파 관료들, 소위 연방주의자들, 이제 중국보다 미국을 더 괴롭히는 거는 이제는 중국은 어떻게 될지 대충 알겠으니까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건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중국이죠. 미국의 사회를 파괴하고 있고 미국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생각에서는 미국의 관료들, 고위 연방에 있는 고위 관료들, 워싱턴 DC에 있는 고위 관료들, 그리고 주류 언론, 그리고 좌파 엘리트들, 새로운 적이고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가장 좌파들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게 시민단체 지원금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생각처럼 안 거치고 있는데 쓸데없는 돈들이 나가서 오히려 반정부주의자들한테 돈을 정부가 대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요거 중단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는 사실 계속 때리겠지만 더 나빠질 것까지는 없다고 봐. 전쟁할 거 아니면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 그렇게 나빠진 2018년처럼 갑자기 확 나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보편 관세로 가면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1기 때는 중국이 당면 문제 1번이었으면 적어도 2, 3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1번은 뭐냐? 2기 때는 물가, 그때 물가 걱정 아무도 2016년에 물가 걱정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옐런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찍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갔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다. 두 번째, 연방 관료들. 쓸데없이 트럼프 생각으로는 쓸데없이 정부 지출을 야기하고 미국의 정신을 좀먹는 그런 조직들을 줄여야 된다. 그게 프로젝트 20이에요. 왜 하필 교육부 폐지가 나왔을까? 지금 현재 미국 교육부에서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의 성별은 적어도 11개고 많게 보면 31개야 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여기서 한번 골라봐요. 워먼 맨이 16, 17번이에요. 1, 2번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교육이냐는 거죠. 이런 게 무슨 교육.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별이 3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네가 태어난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하고 다른 걸 수도 있어. 그러면 성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성기는 이제 너한테 안 맞는 것이니까 너희 나이가 16살이지만 성기를 제거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도 할 수 있으며 너희 선생님이
너는 지금까지는 남자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여자라고 선언을 한다면 너를 히라고 부르는 순간 너를 그 선생을 고소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부모 위원회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거 가르치지 말자 이런 것들은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 폐지는 공약까지는 아니고 프로젝트 2025의 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실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이 미국 사회가 내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민자 뭐 이런 불법 이민자 최소한 우선순위는 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큰 적은 물가 안정이었고 물가 안정인데 일기 때는 없던 거라서 이거를 가장 먼저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의 물가 안정 때문에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잘못 해석하면 미국 우선주의고 세계 경찰의 종결이고 아니면 뭐 푸틴하고 친해서 그만둘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일단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연방 관료들, 주류 언론, 좌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불법 이민자. 근데 재밌는 건 1, 2, 3 중에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 지원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민주당이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해주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트럼프 되면 무조건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다시 터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월 얘기 안 할 수 없죠. 참 재밌는 게 파월이 제 강의에서 지금 12번째 슬라이드에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중요하지 파월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시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평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11월 FOMC에서 있었던 이번 11월 FOMC에서 삭제가 된 게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된 게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왔다는 표현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성명서만 딱 나왔을 때는 아 역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막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걱정을 연준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표현을 삭제한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갈 것 같지 않아서 삭제한 거라고 일단은 받아들였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그 표현을 삭제한 거냐? 라고 했더니 의외로 파월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 삭제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2%로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면 시작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2%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거는 시작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방향은 알고 있는데 인하의 방향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갈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그 표현은 그냥 이제 그 오랜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고 인하로 다시 들어갈 때 필요한 조건이었고 그 이유는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파월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봐가면서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시작은 조건을 말했잖아요. 금리 인하의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향해 가고 있다. 그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일단 시작을 한 이후에 삭제를 하면 순간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2%를 상회하는 일이 있어도 금리 인하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할 때 미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은 거를 제거하겠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2%로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금리 인하를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계속 살아있으면 연준이 곤란하잖아. 그럼 뭐겠어요? 연준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2%로 향해가는 자신감이고 나발이고 버리고 트럼프가 인하를 원하니까 눈치껏 내려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또 미리 까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가지고 연준이 뭘 해도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흐리게 만드는 거죠. 물가가 반등하는데 금리가 계속하네? 뭐지?
이제 중앙은행이 독립성은 개나 줬나? 또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럴 만한 그걸 없애는 거죠. 그 시작은 그걸 보고 했는데 이제부터 방향에서 목적지와 속도는 봐가면서 하겠다. 2%에 대한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조금 줄어들어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약간 인하를 하기 위해서 밑밥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물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연준이 딱 인하의 조건을 딱 제시하고 있으면 시장이 다 미리 계산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거대로 안 움직이면 그것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재량껏 하겠다. 쉽게 말해. 재량껏 할 것이고 그리고 파월은 이미 인하로 마음을 고쳤어요. 이번에 비컷으로 시작할 때도 파월이 설득하는 게 주도해서 설득했던 게 의사록에서도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용이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갈 겁니다. 왜? 지금 파월도 임기가 이제 한 1년 좀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개를 든다고 다시 긴축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실패한 중앙은행장이 되는 거죠.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동결하고 심지어 비컷 인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재발하게 한 의장으로 남는 거.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마지막 임기인데 여기서 좀 인하를 해서 다른 거에서 오는 이런 충격들을 좀 줄이고 싶을 텐데 그래서 지금만큼은 둘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져요. 물가가 다소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인하는 계속 가서 그 일시적인 걸 좀 넘어가고 적어도 자기 임기 안에 그리고 트럼프는 실제 지금 인플레이션만 보고 있으면 여기까지만 낮춰야 될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파월은 그냥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을 넣기보다는 그냥 연준의 행동에 대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삭제하면서 연준의 재량은 좀 확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시장의 우려보다 금리가 그냥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년 봄까지는 예정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연준이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에 대해서 그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금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 지나고 하면 또 동결 혹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한동안은 파월 의장의 의지를 통해서라도 인하는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같은 AI라 하더라도 주식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도 사실 미국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연결되어 있냐. 트럼프가 지금 시장의 우려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뭔가 경기 부양을 재정적으로 빡세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재정을 지출을 줄여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 대부분이 AI 관련된 설비들이잖아요. 설비 투자 하드웨어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정부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서 관세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AI라 하더라도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정부 지출이 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정부 지출로 좋았던 애들보다는 같은 AI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다고 조금 등한시되던 애들이 금리 내려가는 거에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럼 대표적으로 올해 6월부터 차트를 보면 가장 많이 오는 게 예전에 팔란티어라고 했던 팔란티어죠.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테슬라. 그런데 엔비디아도 뭐 빠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20% 올랐지만 최근의 모습은 좀 갈리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TSMC도 약간 정체의 모습인데 그래서 AI 하드웨어보다 갑자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뜹니다. 왜?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어찌됐든 AI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서는 거였는데 정부 지출이 좀 줄고 IRA 보조금이 좀 줄고 하면 거기서는 모멘텀이 좀 꺾일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계속 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아직은 킬러 앱은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그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나라고 봤더니 팔란티어 뭐 아니면 자율주행의 테슬라가 있더라는 거죠. 테슬라도 정치 테마주까지 될 수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팔랑테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뭐 덩치가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예전에 21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1년에도 그 글로 유동성 장세로 돈이 막 퍼지다가 더 이상 퍼지지가 않으니까 그 이 돈들이 예, 그 설비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갔는데 그때는 소프트웨어 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뭐 언택트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해보고 한 게 사실상 그게 처음이잖아요. 옛날에도 뭐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심지어 TV 예능도 그런 식으로 언택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언택트로 할 것 같으면 뭐 언택트의 세상도 있겠네? 예, 라고 해서 다소 어설펐지만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게 있어요. 메타버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2021년에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 다 날아갔었잖아요. 그때는 언택트라는 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나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였고 그게 간택이 되면서 날아갔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뭔가 평가가 안 되니까 쭉 빠졌었잖아요. 지금은 불과 3, 4년 전 얘기인데 메타버스 하면 진짜 옛날 얘기 같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AI가 지금 핵심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AI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AI를 하려면 필요하다는 엔비디아 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설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쭉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빠진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정체가 되고 있어. AI 혁신에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하나의 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퀘스천 마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놀 수 없어. 그럼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해봐야 되나?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서론받았던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AI로 그래도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팔란티어는 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도 높아지는데 AI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요구에 딱 부합하는 거죠. 근데 AI에서 뭐가 하지도 못하고 하드웨어도 뭐 되지도 않고 중국에 쫓기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제 또 다른 차별을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들이 소프트웨어보다 최근 들어서 밀리기 시작했는데 11월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더 골로 가고 있는 것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급도 있겠지만은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는 약간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떤 거냐. 24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24년도 일단 한 대 크게 맞고 시작했잖아요. 그때 1월 달에 2400 한번 깨고 2500 한번 깨고 시작했다가 2900을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25년도 일단은 아직 뭐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일단 먼저 맞고 시작하는 분위기죠.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이런 걸 뭐 도제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비리비리하면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열심히 올라도 삼성전자가 흐름이 워낙 정체돼 있으면 지수는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렇지만 개가 똥을 끊는다고 지수는 뭐 박스피라 하더라도 안에서 강한 섹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 몰려듭니다. 다 몰려들어요. 그때 코스피는 왜 돌아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수익 나면 어떻게든 옵니다. 개가 똥을 끊는다고. 그렇게 나가서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지금 국장에 투자자 한 3명쯤 있을걸? 나갈 만한 일이 한두 번 있었나요? 그러다가 저 수익 나면 또 어떻게든 소문 듣고 날아옵니다. 이거와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실. 국장은. 반복이라서 이때 이제 뭐 대형, 21년처럼 대형주가 주도로 할 때는 이제 지수 투자가 재밌는 것이고 지금처럼 지수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뭔가를 하려는데 조선처럼 별 수 없이 한국이 필요한 뭐 이런 섹터들 그리고 거기 미국이 뭔가 하겠다는 데 필요한 뭐 그걸 공급하는 중소형주 뭐 이런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그 관세 뭐 이런 거하고 별 상관없는 무형 상품들 뭐 미디어 엔터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 그나마 가장 강했던 게 바이오잖아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피크 찍고 내려오면 바이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하다 보면 섹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는 재밌는 섹터들이 꽤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수는 지지부진 한게 그래서 예전에 2014년, 2015년 뭐 이럴 때
그때도 그 박수피란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박수가 약간 높아지긴 했어. 이젠 바닥이 2000이 아니고 2500이 된 거죠. 바닥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3000 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건 한 3000 넘고 하는 거는 내내년 정도 26년 정도를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삼성하고 다 어느 정도 돌아오고 미국도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나오니까 개선기 두드려보고 그러면 한국의 대형 수출주들도 이 정도 밸류면 저렴한데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철저하게 섹터 싸움이다. 업종 싸움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대장주 투자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돈 벌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이슈 때문에 약간 덜컹덜컹 거릴 것 같고 한국도 바이오 같은 것들은 사이사이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 금리가 한 번씩 팍팍 뛸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바이오들은 또 요동을 한 번씩 칠 것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안한 투자는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의외로 많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급이 비어있습니다.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기만 시작하면은 빈집털이가 시작되면은 거기서는 꽤 재미있는 파동들이 나올 만한 곳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겠느냐 요걸 찾는 것이지 지수 전체로는 다 끌어올릴 힘과 모멘텀이 현재는 좀 기대하기가 요원한 상태다. 그래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섹터 뭐 AI도 지금까지의 그냥 단순한 AI가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것도 그것도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이미 갈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